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님 목소리만 듣고 네. 이렇게 처음 뵙습니다. 저는 유튜브 너무 많이 들어가. 며칠 되지 안 되셨잖아요, 차에 지금. 이거 한 달 됐어요. 한 달? 네. 여기를 지금 7.3km 찍고 오셨네요. 예, 예, 예. 네. 고속도로를 많이 다 테스트를 많이 해봤거든요. 앞전에 카니발 투타 갔다가 예. 그 성능이 안 나오니까 예, 안 나오게 안 나오겠죠. 예, 안 나옵니다. 예. 애기 달립니다. 가는 것도 스타트를 아, 차이가 나네. 순간 터 바로 나시죠? 네. 네. 내가 예민하게 테스트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집 사람하고 뭐 저쪽에 부산 기장도 갔다 오면 테스트를 네. 해보니까 아시는 밟으니까 진짜 내가 막 발이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게 속도가 속구가 약하고 출력이 약하니까 맞아요. 자기 한 100에서 110까지는 근처에 밟아봤는데 악셀 탁 떼니까 한 10km, 15km, 15km 팍 떨어져요. 줄어버려야죠. 바로 줄어버려요. 네, 카니발 내가 또 탔는데요 그렇게 떨어질 않았거든요. 경유 차단인데 여기 다리도 아프고 막 힘도 들고 네, 다리에 무리가 네. 많이 간다 하더라고. 기본 내 카니발도 다듯이 팍 달리면은 발품이 3천 근접에 넘어가고 겁난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네. 저희 모비우스 장착하시는군요. 네. 네. 카니발2는 최고로 밟으면 2200 이상은 안 올라가거든요. 네. 요거는 아주 순간 스타트하면 3000까지 올라가요. 알피엠. 네. 그래서 깊게 밟으셔야 돼요. 네. 너무 불안하고 힘도 없고 뭐 내가 좀 달리는 편인데 다른 사람들 느껴줘야 돼요. 자꾸 네, 그런다고 그랬어요. 못 가요. 아예. 네. 그래서 좀 달리시는 분들은 진짜 네.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용비는 계산은 나도 안 하는 편인데 달리는 쪽인데 달리든 달리고 안 달리든 안 달리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힘이 달리니까 저 찍기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던 낫겠네요.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틀리긴 틀리네. 원래 카니발 타면 이렇게 가거든 제가요. 그렇지. 네, 이렇게 가는데 지금 QNG에서 이거 타면 그래 못 가요. 틀리네. 옛날에 카니발 타도 똑같네. 그 느낌 나오죠 사장님. 네, 똑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원래 하시는 분들이 차를 출고해가지고 막 바꾸면 몰라요. 기능 성능을 모르고 바꾸니까 사람들이 혹시 기능이 아니네 해서 속도가 안 나온다 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나는 또 테스트 다 해봐가지고 알고 또 기존 카니발 타도 성능을 알고 하다 보니까 별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치? 네. 나도 많이 다녔는데 이제는 직장 생활하니까 잘 몰라요. 길을 대충 아는데도 여기서 유턴해 갖고 올라오는 네, 거 같죠? 틀리긴 틀리네. 이제는 엑셀을 저번같이 깊게 안 밟으셔도 돼요. 네. 깊게 밟아버리면 이제 차는 튀어나갑니다. 뭐 네. 많이 QM의 스타트가 제일 답답하다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추월할 때 답답하다 하시고요. 네. 네. 아, 브레이크도 이게 너무 빡시더라고요. 네. 악셀은 깊게 밟아야 속도라 어느 정도 탄력 받으면 나오고 처음에는 너무 약하고 이제는 네. QM의 그런 단점들이 네. 이 순간부터는 다 사라졌습니다. 네. 한번 이게 언덕길 한번 올라가 보시면 네. 바로 아실 거예요. 네. QM은 그 단점만 빼면 정말 네. 최고의 차입니다. 가성비도 네. 좋고. 600m 앞에 신호과속 변속 구간이 차이가 나네. 시속 60km 네.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사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탈 때는 확 타.
타고 안 탈 때는 안 타고. 그래도 차이는 많이 나네요. 네, 나이는 많이 나죠. 네. 이것은 오르막에서 일단 달력 악셀을 밟고 쭉 가면서. 그렇죠. 속도 확인하고 일단은 악셀 뗀 상태에서 속도가 얼마 쳐지는가 보면 차이가 또 좀 많이 나네요. 그 전에 이렇게 비교, 예, 그 전에 비교를 해보셨으니까. 네, 확인을. 여기는 이 코스는 연비가 너무 안 좋더라고. 예, 예. 그 사장님이 조금 더 타면 계속 괜찮아진다고 하시니까. 예, 오늘 차이는 났고. 오늘보다는 내려도 좋아지고 그래. 예, 차이는 일단 좀 많이 나네. 예. 우선 이제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연비는 좀 더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예. 거고. 또 운전자 스타일이 워낙 다 다르니까. 근데 처음에 장착하자마자 기본적인 성능은 나와야 돼요. 네, 그 성능이 안 나오면 네. 효과 없는 겁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네. 지금 오늘 성능 나오는 건 지금 스타트 반응 빨라지는 거고, 엑셀 반응 빠르지는 거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 다 나와줘야 됩니다. 네, 지금 그거는 기본. 네. 확인을.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시승하고, 운행할 때는 충분히 연비가 잘 나오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 가고 나는데 나중에 연비가 안 나온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본인 운전 습관이에요. 네. 네. 내리막 내려가면 이게 RPM 30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 내리막에서도요? 네, 우리 저 상경은 내가 사는데 집이 네. 저 내려나 상동 쪽에 따라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부산 나가는 네. 그쪽에 가면 내리막이 우리 상경 내려오는 내리막에 있어요. 하면 RPM이 악셀 떼우면 RPM이 3000까지 팍 올라가. 그래 브레이크 일부러 밟았는데 밟고 일부러 RPM 줄어는 거라 겁이 났어. 네, 그렇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화력이 달고 여러 가지 이제 공기가 들어와서 흡입을 해가지고 이제 출력 올리는 건데 이제 RPM이 이제 그렇게 3000까지 올라가 변화가 내리막에서 별로 없네. 2000 네. 이상은 넘지는 안 하네. 그러네 2000에서. 네. 연비율은 벌써 7.9 올라가 버렸어 선생님. 네. LPG가 연비 이렇게 잘 안 올라와요. LPG 정말 힘들어요. 오른쪽 반지가 저렇게 안 떨리는 게. 아,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네. 테스트는 사장님 원하신 대로 편하신 대로 무조건 그래야지 저희들이 마음 놓고 가니까. 오늘 계속 공사를 많이 하네. 그래서 3000까지 안 올라가. 내리막에도 3000이 원래 올라갔는데 한 2200, 2000. 예, 그 딱 그 선을 못 채네요. 예, 원래 이게 맞거든요. 진짜 많이 넣으면 RPM 2200까지 넣어도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게 엔진 무리가 많이 갈 수는 있어요. 아무리 잘 이게 안 간다고 보장은 원하는데. 아 근데 내리막에서 RPM이 3000이 넘는다는 건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딱 뜨고 쫙 내려가니까 원래 R 때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지 많이 RPM 3000 가도 가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는 그걸 또 처음 들어봐요. 예, 예, RPM 3000 내려가도 악셀은 어차피 내리막에는 악셀 안 밟잖아요. 그렇죠, 안 밟는데. 그 엔진 저 회전수로 쫙 내려가는 3000까지 쫙 올라가더라고. 이거 아 그렇더라고. 그럼 부하가 많이 받는다는 건데. 그렇죠. 저희들은 부하가 없습니다. 네, 부하가 걸리면 엔진 좋은 건 전혀 없거든요. 아 근데 연비가 지금 7.9까지 여기 저기 저 테를 전에 6.9 이랬거든요. 이렇게 제가 달기 전에 어저께 테스트 조금밖에 안 했는데 한 6.2 이래밖에 안 넘더라고. 그래 오늘 또 한 바퀴 또 오면서 이렇게 한 7 넘더라고. 진짜 연비는 LPG가 제일 힘들어요. 가솔린 디젤은 연비 잡기가 그나마 좀 나은데 내일은 이제 내가 오늘이나 내일 테스트를 이제 고도로 한번 해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고도로에는 운행을 장기를 못 하겠더라고. 와 이거는 진짜 칸에 바른 소리가 많이 나도 차 잘 나가니까. 네, 악셀 밟고 딱 때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속도를. 네. 근데 이거는 아니더라고. 속도 한 20km 확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또 밟아야 해. 계속 밟고 보니까 다리가 아프더라고. 아, 그런다 하시대요. 네, KM이 장거리 운전하면 네, 다리가 진짜. 네, 다리에 무리가 많이 간다 하시더라고. 아, 이때 간단한 연료만 떨을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때 가서 올 때도 바로 힘이 딱. 예, 노네. 예, 이게 원래 안 되거든요. 예, 예, 예. 내 카니발 2에 내가 있는 힘 때 습관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놓는다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난다. 예. 잘 노네. 예, 괜찮네요. 제가 옆에서 봐도.
제가 QM을 워낙 많이 해서 네. 느낌이 딱 타면 그냥 느낌이 다 있거든요. 네. 조금 어네. 예. 진짜네. 어차피 뭐 2200 넘어서 상관없으니까 이 정도는. 근데 엑셀을 그렇게 많이 안 밟으셔도 네. 이 정도 언덕은 충분히 차고 올라갑니다. 네. 중요한 게 이렇게 주행 중에 네. 갑자기 추월하려고 극가속으로 하려고 그럴 때 네. 그때 이제 힘을 받느냐 안 받느냐 중요하잖아. 근데 QM은 그때 힘을 못 받아요. 네. 추월을 못 해요. 네. 이 정도면 아마 크게 무리나. 속도가 출발 스타트 좋고 괜찮네요. 네. 네. 이 오르막에서 네. 반응이 바로바로 있잖아. 네. 힘이, 네. 네. 제가 저희 제품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진짜 괜찮습니다. 예. 예, 성능 예. 진짜 예. 괜찮게 나와요. 저희들이 판매하는 입장에서 예. 자부심을 가질 만큼 예. 괜찮게 나옵니다. 예. 물론 가격대도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예. 한번 해보니까 좋네요. 잘 나가네. 예. 진짜 괜찮습니다. 예. 진짜로. 예. 뭐 다른 데 여러 군데 그거는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사장님께 내가 예. 저 인연인데가 저도 처음에 뭐 올랐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카데바도 탈 때는 뭐 그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뭐 유튜브를 저는 막 개인 좀 많이 보거든요. 예. 차에 대해서 예. 많이 보는데 예. 저희가 전화가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오죠. 이 상태 같으면 3층까지 네. 올라가거든요. 네. 지금 내려와 발대고 계신 거예요? 네, 발대 상태인데 기존에 네. 내려가는 건데 우리 3층을 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안 돼. 장 차고 나서 안 떨어지니까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 그러면. 많이 나네요. 네. 딸새라도 조금 훨씬 나아지네. 이게 네. 이 기존 브레이크 밟으면 좀 원래 이 차가 좀 밀리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 보니까 네. 브레이크 밟는 것도 조금 유튜브에 하듯이 네. 조금 유연해졌네. 네, 네. 맞아요. 엑셀도 부드러워지고 네. 기존 카니발2는 엑셀에다 아니 브레이크 밟으면 확 내려가서 잘 밟히거든요. 내려가죠. 81까지 나오네. 어 진짜로요 사장님. 그 토목기로 왔는데 81까지 나오네. 81까지 나오네. 와 저도 놀랐는데 저 신경도 안 쓰겠었어요. 네 81까지 나오네. 와 잘 나오네 LPG도 네. MD가 네 해봐 6까지 6? 7? 6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급하게 밟아가지고 기존 장타기 전에는 와 8.1까지 나네. 더 길들여지면 더 잘 나오겠는데요. 네. 이제 장차하고 이 험한 길 갔다 와고 네. 이 정도면 진짜 저건 험한 길인데 네. 오르막이고 내리막이고 네. 오르막이 되게 힘들겠지만 고바위거든 저기가 진짜 심한 고바위던데 네. 저기 힘 딸리면 진짜 못 올라가. 이쪽 사시는 분들 다 할 것 같아요. 네, 네, 저 길 이야기하면 네, 다 할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또 보면 강원도 한계령만 지도 저거든요 저기 진짜 힘든 그 내가 기존 장착 전에는 힘이 딸려요. 발도 아프고 이빨 밟아야 되니까 지금 차이는 많이 나요. 네. 네. 아까 그 스타트 할 때도 그렇고 네. 차이가 많이 나네. 부드럽네요. 네, 잘 나가네. 네, 부드러워 진짜로. 잘 나가네. 네. 오 하고 위로 주네. 상이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아이고 네.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